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미국 증시 그 이전 거래 2년 만에 1일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바로 기술적 반등이 안 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간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 글쎄요. 시그널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코로나, 비밀리 지수의 급격한 증대,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금리인상과 더불어 양적 긴축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러시아의 푸틴이 약간 좀 이상한 행동도 보이는 중이고 여우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투자할 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불안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불확실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이 이런 시그널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시그널들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죠.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상반기 중에는 피크아웃 하면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수치들,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쪽들이 되겠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다 문제가 되는 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어떤 그 상승까지도 이제 성장까지도 실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경기 둔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틀 전에는 또 버블에 대한 경고가 터지고 있고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어떤 빅스텝 IMF에 이어서 한 번에 1%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성장주들의 그동안에는 고밸류죠. 근데 이런 고밸류들을 주는 게 네. 더 이상 의미하고 너무나도 버블이 남겨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네.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네.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영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저희가 약간 조정을 하고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요. 역시나 사용관 차장도 그다지 녹록지 않은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앞서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던 버블에 대한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들이 모두 다 약간 좀 맞물려 있죠. 인플레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꾸준히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쉬 인플레가 잡혀지지 않으니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거시적으로는 대체로 이런 키워드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시그널 잡아내고 계신 건지 조금 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차장님 연결되셨어요? 네, 차장님. 저희가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조금은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차장님, 네, 지금까지 마켓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에 대한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좀 읽고 계시는지 조금 더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 뭐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미국 증시가 보냈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보낸 상태고 근데 과연 이제 바닥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수급에 있어서도 지속성이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수급적인 요인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수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거든요. 지금 기관 쪽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정도만 하고 있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다라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120주 선도 다 깨고 내려간 상태였고요. 결국엔 마지막 이평선 35월선까지 밤중에 뭐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터치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1차적인 지지냐 아니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완벽한 반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유가상으로 얼마나 지수대를 지켜주면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분위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상의 흐름이라든지 캔들 상의 흐름을 조금은 크게 넓히고 봤을 때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될 시그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하루하루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날그날의 중요한 섹터 그리고 움직일 만한 것들을 찾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이 빠져있다. 단순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에 우선 올라가는 지수상에서 추격매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의미를 가지려면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된 상태에서 진정한 반등이 나와야지 이게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인드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선물 그리고 전기전자업 중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그런 지수 플레이 굉장히 짧게 해나가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이든은 이제 20일 방한을 하는데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 관련되어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연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와 그 밑단에 있는 IT 하드웨어 부품 이런 쪽들의 긍정적 영향을 지금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인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주춤해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세는 지속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수급일 것 같습니다. 수급이 거의 물가를 95% 이상 장치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시장을 계속 매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간 이런 기업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중심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서 트레이딩 또는 스윙 매매 정도로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내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반도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일찍이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또 주목받는 쪽이 이 철강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으로 워낙에 반도체라든지 이와 관련된 IT 섹터는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진작에 나와서 이쪽의 반응보다는 오히려 뭐 원전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단기에는 강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반도체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재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재료 노출이 나오기 직전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건데요. 이 확인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일단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짧게 챙기고 나오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워낙에 뭐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짧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난 이 불안한 시장에서 오버나이트에서 주말 동안에 어떤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질지 모르겠다,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그동안 만약에 타고 쓰리기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나는 보지 않겠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반도체 수요라든가 상승세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계속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대형주라도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 장세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강한 관점으로 이제 정책 관련된 이런 어떤 테마성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비교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이 110개 세부 국정관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점점 더 뒷받침이 되면서 뉴스화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전 같은 경우, 뭐 물론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담론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멀리 보는 그림보다는 당장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을 당장 건설한다 이거보다는 수명이 일단은 이론적으로 다 된 한 40년 정도 되면은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에다가 20년 그리고 한 번 더 20년 해서 최대 80년까지도 수명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순히 테마로는 안 됩니다.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석 가리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지보수의 어떤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원자력 관련된 업체들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챌린기는 전략 그리고 또 반도체에 있어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챙기시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보실 분들은 꾸준히 좀 가져가 봐도 좋겠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가 지수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얘기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120주선이 깨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술적인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깨질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미소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매수하는 패턴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원상회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없더라도 일단 오늘 강하게 좀 들어보면서 회복을 최대한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다음 주에도 어떤 경기 둔화 무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미국보다 빠르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용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용시장이 좋은 것은 자발적인 실업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속에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열려있다라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파월이라든가 어떤 일부 특정 연준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너무 신뢰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주요하게 큰 자금을 들고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발언들에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35월선 부분을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 지지가 소극적인 요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지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뭔가 또 어떤 섹터를 사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늘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투신권 혹은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짧게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역시나 오늘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것이 줄 선물꾸러미 여기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